무한군이 탱크나 전투기 같은 군사 장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선 처음으로 안보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만들어 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무안군의 호담 항공우주 전시장입니다. 미국에서 도입된 병력 수송기와 전투기 등 한때 영공을 지켰던 비행기를 비롯해 북한군이 귀순할 때 타고 왔던 미그기까지 실물 전투기를 볼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곳입니다. 1998년 무안군 출신 옥만호 전 공군 참모총장이 조성해 기부했습니다. 한때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해 10만 명이 넘었던 방문객은 2만 명 수준으로 뚝 떨어진 실정. 무안군은 이곳을 호남에서 유일한 안보 테마 공원으로 만들어 호국 보훈 교육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군의 함포, 육군의 전차와 자주포, 공군 나이키 미사일 등을 무상으로 빌려왔고 군에서 퇴역한 무기와 장비를 추가 확보 중입니다. 인근 폐교 운동장과 건물들을 활용해 서바이벌 게임장, 야전 체험장, 유격 체험장 등으로 꾸릴 예정입니다. 그 육군 무기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최신 시설 그리고 그 서바이벌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무안군의 밀리터리 테마파크는 내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18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숙입니다.